저녁이 아니라서 안 멋있긴 한데 그래도 저녁에 하면 식상하잖아. 영수 씨랑 뭐 하는 거지? 영수 씨 못 받은 자는 낮에 불시오. 안 보이는데 많이? 너무 안 보이죠. 너무 안 보이는데? 마음을 날려보는 둘. 섭섭함을 날려보내고 있다. 둘은 절친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정수님하고 비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비밀도 늘려볼게요. 그때 이제 엄청 친한 분이 피팅을 했잖아요. 신경전이 엄청 났죠. 네. 사업하시다 보면 뭐 가치관이 좀 다르다고 얘기했죠. 술집도 갈 수도 있고 사업상 뭔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신경이 네. 쓰이고 싫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신뢰를 주면. 일단 그거 자체는 저에게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였어가지고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느껴졌어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좀 발생하는 게 있었다였어요. 완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 대화가 끝이야.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분은 없어요 이제. 정순 씨. 호감이 원래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서로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해요. 막 여자분들도 남자보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남자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저도 당연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기도 되게 많으시니까 당연히 행복한 잘 지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여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뭐 흡족해요. 이겼다. 네. 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도전을 했다가 직업이 밝혀지고 또 상대가 강자인 걸 캐치하고 그럼에도 또 굴하지 않고 네. 끝까지 또 약간 경상 바이브로 덤비다가 약간 쟁취한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한편 나오지 않았나. 근데 그 배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소가 있습니까? 남부면. 거기 자체 남부면 자체 배달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네. 기본 3시간이고요. 그거보다 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뭘? 지금 뭐 준비하나 보지. 왜냐면 우리 영철 씨도 정순 씨한테 세기를 박아야 되니까. 경쟁자는 일단 지금 이겼고 자기가. 마스크 챙기고 잠깐 밖에. 가는 거예요? 네. 환기 좀 하고 오자. 네. 다녀올게요. 오래 기다렸죠? 네. 근데 또 네. 오래 기다린 만큼. 야 위아래 지금 뭐야 블랙 앤 화이트네 둘이 커플이. 때가 제일 좋다. 그쵸? 지금 안 뜨겁고. 이 골든 타임 제일 확보한다고. 한참 기다렸어요 저도. 바람 많이 부니까 머리 깨끗 네. 닫아드릴게요. 네. 어때요? 준비했어요 저를 위해서? 제가? 네. 뷰 진짜 예쁘다. 거울 한 번만 볼게요. 네. 한 번만 볼 거죠. 한번 썼어요 지금. 아 근데 이제 뭔가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제는 뭔가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좀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조가 또 마련이 됐잖아요. 좀 안정적인 시간이 있다면. 우리 일대일됐다. 네. 나왔네요. 네.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네. 거울 한 번 더 볼 거죠? 네. 한 번만 더 보고 계세요. 네, 사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로 그 꽃 시켜놨었는데 여기 있어요. 혹시 꽃 배달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남부면으로. 어떤 제품이죠? 파란 계열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진짜. 맞아. 표현해야 돼, 그게 아니야. 어? 어? 아, 타이밍. 아, 깜짝이야, 아이... 아, 깜짝이야. 왔어요. 네. 맛있겠죠? 이거 예쁘다.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찍으려고요. 아직 못 봤어. 아직 끝 못 봤어. 밑에 있나? 자. 근데 원래 평소에 네. 약간 눈썰미나 관찰력 같은 거 있는 편이에요? 저요? 네.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약간 눈치도 좀 빠르고. 네. 눈썰미 빨라가지고 막 뭐뭐 바뀌었는지 그런 거. 제가 근데 좀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는 것들은 그냥 셧다운. 아. 지금 관심 아예 없는 거 아니죠? 아니 뭐가 잠깐 바뀌었는데 사실 캐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힌트 저 말고 웃고 계시는데 환경 환경 아 뭐야 이게 뭐야 아 뭐야 굉장히 능글맞게 잘 들이미네. 아 되게 잘하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걸 찾아내기끔 해서 저희가 이거 제가 준비한다고. 네. 그래서 데이트가 좀 늦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고마워요. 거기 딱 적어놨어요. 이것도 준비한 거예요? 아 당연하죠. 진짜요? 어떤 멘트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꽃길만 걸으세요. 약간 슈퍼데이트 번외편 같은.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뭐 진정한 승자들이네. 꽃 대우 받으면서 살아가시니까. 네. 와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장미 좋아한다고 진짜. 하셔가지고. 네. 준비했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아 이것 때문에 늦어졌구나. 그쵸. 엄마가 보면 더 좋아하겠다. 그죠? 네. 아 엄마도 꽃을 좋아하거든요. 아 꽃을 좋아한다고요? 아니 이 장면과 꽃 보면 다 좋아하겠다. 아 저는 제가 꽃을 줘서 어머니가 좋아하겠다 이런 줄 알고 괜히 어머니한테 목내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겠다고요? 아 보실 거예요. 같이 보실 거니까. 그죠? 좋네요.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 조금 설렜던 것 같아요. 아 일단 솔직하게 막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처음부터 뭐 그냥 소위 말해서 발을 찍었다 그거를 다른 분께도 말씀을 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었고 저도 장거리 연애를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걱정 안 하시던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진 걸 보면 서로의 진심 없이 과연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에 좀 굳어진 게 없지 않아 있죠. 네. 영식 또 뭐 준비하시잖아. 또 뭐 준비하시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어? 뭐야? 사람을 마음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시는데 확실히 장거리 연애도 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족쇄 마냥 이렇게 딴 생각 못하게 편지로 좀 나름의 부적같이 제 마음을 담아서 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야 두개 더 설레. 이거 어떻게 제작진분들 어떻게 부적했어 이걸? 또 눈치 못 챘어. 원래 예리한 편 아니죠? 오이소 진짜 예리 하지 않긴 하네요. 그죠? 잘 먹겠습니다, 영수님. 이렇게.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고. 저요? 약간. 네. 마지막 날이 밝았잖아요. 근데 되게 좋아요. 끝이 아닌 시작.
자막 혹시 이거 다른 거요? 잠깐만 우리 낭독하자 낭독. 낭독 미쳤어. 낭독하자. 아 진짜 낭독은. 아 근데 정수님이 낭독해주면 안 돼? 맨 마지막 줄 이거. 맨 마지막 줄? 맨 마지막 줄 이거. 삐뚱 글씨지만 마음은 울고게 전달되기를. 뭐야? 자 설거지합시다. 한 구절만 더 읽어주면 안 돼? 한 구절이요? 아니. 하나 더. 하나 더. 괜찮아? 마지막 하루 남은 오늘 하루도 정순 씨로 가득 채워 나갈게요. 야 뭐야 이거? 오늘 여러 집 접시 깨지겠네. 진짜 저 센스쟁이 어떡할 거야? 그냥 살짝 조금 할게. 아니 이렇게 어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라고 이렇게 세심하게 편지도 써줬어. 지금 상태로는 약간 쿵닥쿵닥 그 정도.